입력 2019년 3월 26일 0시 19분 스트레이키즈 파워풀한 무대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데뷔 1주년을 맞은 25일 새 앨범 클레원 미로 CL1 MIROH를 선보였다. 스트레이키즈는 프로듀서돌을 표방하는 그룹이다. 이번 앨범 역시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멤버들이 전곡 작사 작곡 작업에 참여했다. 방찬 22, 창빈 20한 19으로 구성된 스트레이키즈 위 프로듀싱팀 스리라차 3RACHA가 선봉에 섰다. 앨범 타이틀곡 미로는 스리라차가 작사하고 작곡가 브라이언 에스드와 공동 작곡했다. 특히 방찬은 아이돌로서는 드물게 앨범 트랙 배치 작업도 했다.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박진영 47 크리에이티브 총괄 책임자 CCO는 이번 스트레이 키즈 작업에 관해 가사와 멜로디, 트랙 작업까지 가능한 아이돌이라고 호평했다. 이번 미로에는 퍼포먼스에도 신경을 썼다. 자신들의 에너지와 포부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뉴질랜드 전통춤 하카와 도미노 기술을 녹여냈다. 앨범 제명 중 클레에 관해 방찬은 클레는 불어로 열쇠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창빈은 진짜 답을 찾기 위해 항상 곁에서 힘이 돼주는 너라는 존재와 함께 새로운 도시, 새로운 곳에 뛰어든다는 내용을 담은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지난해 3월 25일 데뷔한 스트레이키즈는 각급 음악 시상식을 통해 신인상 8관왕 기록을 세웠다. 데뷔 3부작인 IM 시리즈로 또래들의 고민을 음악을 통해 알렸다. 는 평을 들었다. 이번 앨범은 클래 시리즈의 문을 여는 것으로 향후 연작 형태로 콘셉트가 이어진다. 스트레이키즈는 이 시리즈의 미래 작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스트레이키즈는 내놓는 그룹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JYP가 야심차게 밀고 있는 보이그룹이다. 해외에서도 점차 호의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해외 쇼케이스 투어, 언베일 투어, IMU, MVIL 투어, IAM을 펼치고 있다. 1월 26일 자카르타, 지난달 21일과 24일, 각각 멜버른과 시드니 공연을 성료했다. 4월 27일 필리핀 마닐라 쇼케이스가 예정됐다. 5월 미국 세계 도시 사회 쇼케이스가 눈길을 끈다. 5월 14에서 15일 뉴욕 뉴저지 퍼포밍 아츠센터, 17일 로스앤젤레스 패서 디나 시빅 오디토리엄, 19일 휴스턴 리벤션 뮤직센터 무대에 오른다.